어제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2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의 정면으로 이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조현아의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면서 이 조원태 회장의 선친의 유흥과 달리 그룹을 운영해왔고 가족 간 협의의 무성의와 지연을 일관한다라고 우선 서두를 뗐습니다. 재계에서는 이조전 부사장이 작년 3월이죠. 카로테 네트워크 대표이사로 복귀를 시도하면서 경영권 공동 행사를 조언했으나 이 부분이 좀 좌절되면서 내년 3월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조 회장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난 4월 8일에 작고한 선친 고 조양호 회장의 유언에 따르면은 이 가족과 협의 없이는 이조 회장이 독단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이조전 회장의 계열사 지분은 법정 비율이죠. 국정 비율에 따라서 상속되면서 한진칼의 지분은 조원태 회장의 6.46%, 조윤아 전 부사장의 6.43%, 이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6.42%, 그리고 모친 이명희 고문이 5.27%로 사실상 거의 균등 분할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도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가족 간 협력을 안할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면서 제가 독식하고자 하는 욕심도 없고 형제들끼리 잘 지내자는 뜻으로 보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했습니다. 또조 회장은 선친이 작년 크리스마스 무렵 앞으로 나한테 결제 올리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하되 누나, 동생, 어머니 협조해서 대화해서 결정해 나가라고 한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이 자기 맡은 분야에 충실하기로 선남에 합의했다는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 회장이 선친의 유훈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누나죠. 이조전 부사장의 공개 비판하자 크게 당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조전 부사장 측은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 집단의 동일인이 지정됐고, 조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것들은 공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서 이조전 부사장 측은 이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님의 상속인으로서 이 선대 회장님의 유훈에 따라서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에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경영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작년에 조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이죠. 이 사건을 물러나기 전까지는 대한항공 부사장, 또 카로테 네트워크 사장 등으로 활발한 경영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이 3년 4개월 뒤인 작년 3월에 카로테 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는데 이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과 함께 일가의 갑질 파문으로 제자주 물러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한진그룹 3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와지고 있는데 한진그룹 이와 관련해서 회사의 경영은 회사법 등 관련 법규와 주주총회, 또 이사회 등 절차 일과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밝혔고요. 이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 국민과 주주 및 실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내부 외환에 지금 현재 시달리는 양상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올해 2분기 1,0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3분기에는 흑자 전환했지만 영업이익 규모는 1년 전보다 70%나 감소했습니다. 최근에는 2013년 이후 약 6년 만에 희망퇴직 신청에 좀 돌입했는데요. 이 와중에 한진칼은 내년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데 이조전 부사장 측이 제동을 걸면은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친인 이명희 고문도 조전 부사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면서 이 지분 대결이 만만 벌어질 경우에 시장에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죠. 이 KGCI가 이 한진그룹 경영권을 위협한 대주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조 회장 일가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면서 주가 상승을 자극하는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 회의가 벌어진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의 주가는 전일이죠. 20%, 또 한진칼 우선주는 30% 가까이 상한가로 급등하면서 이 주가는 좀 아이러니하게 또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